자, 여러분 함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윤지의 사주 카페 원장님 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요 소복 작은 복주머니라는 내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름 예쁘죠? 요 소복 화분에다가 요 제가 키우고 있었던 요 화취서를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디자인에 여러 컨셉에 이 다육이들을 이렇게 식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화분이 낮아서 물마름이 좋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 저한테는 가장 크게 어필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랑 맞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미묘한 스타일하고. 입구 사이즈가 12cm가 되고요. 화분의 높이가 8.5cm 정도 되는데, 요게 세트로 이제 6개에 얼마지? 다섯 개에 얼마더라? 아유,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자, 요 녀석들. 제가 제 영상 보시면 판매 영상이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가격이 굉장히 좋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찾아서 보셔요. 아이고, 어떻게 제가 막 지금 바로 막 줄줄줄 읊어드려야 되는데, 혹시 실수할까봐? 자, 여기다가는 제가 요 깔망은 미끄럼 방지 패드 깔망인데, 제가 진짜 이사 올 때 썼던 거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집에 이사 올 때 이걸 샀었는데, 여기에다가 요 배수돌이 이거를 살짝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주의 사주카페 원장님 댁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 화분 구매해 보신 분들은,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원장님께 진짜 많이 구매하신 분들은 어우 진짜 놀라운 선물 같이. 자, 요 지금 흙을 판매를 하시는데 요 흙은 이게 몇 킬로라고 했더라? 4kg에 지금 10,000원 판매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제가 여기서 요걸로 분갈이를 자 어때요? 상토 성분이 많게 보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비율이 상토가 전체 25%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상토의 종류가 두 가지에다가 원장님께서 공개하지 않은 비밀 영양 그 성분이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배합을 해보신 분들은 자, 이 정도 되면은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비율로 들어갔구나라는 걸 금방 아시고, 구매만 해서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다른 데보다 이렇게 상토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건 진짜 느낌이 그러신 거예요. 자, 지금 그리고 상토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리고 제가 배합한 거 그 혹시 영상을 보셨다면, 저는 바크가 진짜 많이 섞여져 있는 지금 상토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토도 브랜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고, 요거는 자 이렇게 지금 요번에 이 그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식물을 좋아하셔서 진짜 많은 식물을 이렇게 키워보셨는데, 특히 야생화도 많이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이 흙이나 화분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얘는 약간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서 이게 앞뒤가 있다고 해야 되겠네. 요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화취서를 얘가 진짜 뿌리가 살짝 요래요. 얘가 약간 어떤 뿌리가 느낌이 있냐면, 아프리카 식물들이 갖고 있는 약간 독특한 그런 약간 건조한 듯한 느낌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게 요 화취설입니다. 네, 보면은 취설송이랑 얘가 똑같잖아요. 그 내나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가 꽃이 그리고 하늘 가늘가늘 예쁩니다. 그리고 얘가 무거워지면 입장 사이사이마다 솜털 같은 털애기들이 나오는데, 그 털애기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잡아 뽑지 않으셔야 되고,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얘는 진짜 부지런히 계속 꺾어줘야 돼. 이거 안 하잖아요. 얘처럼 돼요. 제가 그걸 안 하고 키운 애가 야요. 약고 이렇게 보기 싫게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을 우지해야 될까. 지금 이것도 사실 여기에다가 에락 같이 해볼까? 이왕 이렇게 된 거를 화취서를 포트를 두 개를 할 수 없으니까 너 나와봐. 이야 대단하다. 이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큰 휴가토를 쓸 일이야. 대단하네. 이게
제가 초창기에 썼던 휴가토 사이즈. 제가 아마 휴가토를 두 번째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 그때 아마 큰 사이즈를 한번 구매한 적이 있었을 거야. 그때 온 사이즈. 무슨 생각이었냐면 어차피 배수층으로 가는데 좀 크면 어때? 뭐 이런 생각? 자, 이렇게.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요 끝에 지금 꽃, 이 씨앗이, 씨앗주머니 있잖아요. 얘가 자가 수정을 해갖고 이 씨앗이 발화가 돼요. 그 터지면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갖고 이 취설송이랑 이런 거 씨 받아서 진짜 키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야 너는 어떡하냐 이파리는 없고 이것을 우지할까나 우지해야 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씩 잘라져가면서 야 너 진짜 너무 못났다. 근데 얘는 근데 왜 이렇게 이쁘게 컸지? 왜 다르지? 미안. 얘는 이렇게 잘 컸는데 너는 왜 그렇지? 뭐가 문제였지? 근데 중간중간에 그리고 얘는 뿌리가 너무 야, 이것도 웃길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근데 같이 가자. 같이 살자. 같이 삽시다. 너가 살짝만 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흙이 포실포실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원장님한테 원장님 요거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 비율로 굳이 따지자면 상토가 25%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얼핏 보면은 상토가 엄청 많아 보인다 라는 어떤 그런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대요. 근데 자신감이 대단해요. 그래서 대단하세요. 그래서 뭐 일단 한번 써보면 좋아 이런 느낌. 네, 장난치지 않고 양심에 뻘길 거 없이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 라고 하는 쿨한 마인드. 화분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다른 뭐 비슷한 디자인의 화분, 비슷한 어떤 퀄리티의 화분이 있다 그럼 써봐 이렇게 써보라고 해 그런 느낌. 자신 있다 이거죠. 이 화분, 이 흙, 나 자신 있으니까 부러신 그 타입이에요. 제가 다른 데서 뭐 그렇다는데요? 제가 걱정하면 걱정 안 해요. 이런 타입이에요. 자, 여기도 와, 괜찮다. 안 괜찮으면 어쩔 것이요. 안 뽑아. 안 괜찮다고 해도 안 뽑습니다. 근데 자, 여기다 이제 너 이제 여기다 이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심어줬으니까 너는 여기에서 예쁘게 이제 펴. 그리고 밑바닥 생활, 저기 바닥 생활 정리하게 해줄게. 테이블 올려줄게. 바닥 생활 정리. 중간에 목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목대를 흙에다 묻어주려고. 안 그러면 이제 기어당기게 이제 안 그러면 늘어지게 해야 되는데 늘어지면 사실 얘가 아까 두 번째로 이제 심었던 애가 늘어지는 타입이잖아요. 늘어지는 애들은 뭐요? 카메라 탈출이요? 이거 진짜 못 살아. 진짜. 얘도. 야, 너 하나 심는데 진짜 공 많이 들어간다. 어? 저한테 엄마가 취향 독특하다고. 아니 이걸 왜 좋아하냐고. 전 이거 이쁘거든요. 제가 얘가 꽃이 좋아서 좋아해요. 꽃이 진짜 하늘하늘 가늘가늘한 그런 꽃을 꽃잔디 같은 그런 꽃을 피는데 야가 언제 꽃을 피냐면 오후 4시쯤에 보지도 못해요. 근데 어떤 때는 피면 그렇습니다. 그런 꽃을 피는데 예뻐요.
꽃 보려고 이거 키웁니다. 약간 아나캄프세로스 속 야가 좀 그런 학명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거 알려주지 마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드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데기 찾아서 가르쳐줘. 그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와 진짜 공 들어가네. 어? 마치 그런 느낌이야.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나하나 지금 심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왠지 어? 뭐야 이거. 어? 나 원래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닌데. 여기다가는 제가 가는 마사를 할게요. 가는 마사를. 야 아주 앞치마에 그냥 돌 그냥 다 떨어뜨리고 이렇게. 이걸 이렇게 정성스럽게 할 일이야? 야 진짜 얘 야 다른 거 화분 분갈이 한 세 개 할 동안 이거 하고 하나 하고 있네. 이 뭐야? 여기다가도 이렇게 참나. 자 분갈이 마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던 화치설 분갈이를 해줬는데 제가 분갈이하면서 내가 진짜 이걸 이렇게 정성스럽게 분갈이를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요 다둥이 어이구야 이게 더 이상 안 나와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끝까지 옴팡지게 야물딱지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둥인데 제가 물을 살짝 섞었어요. 걱정하지 마셔요. 여기다가는 요거는 이 그 뿌리를 유도하는 발근제 영양제가 들어간 물을 제가 지금 실험 삼아서 분갈이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화치설은 2020년 5월달경에 제가 조인폴리아에 가가지고 요거를 아마 포트당 1,600원인가에 사갖고 왔을 거예요. 그때 저희 아빠랑 저희 이제 엄마랑 우리 짝꿍하고 같이 가갖고 샀었는데 요거 말고도 그때 여러 달기를 사가지고 왔었죠. 자 이렇게 저는 분갈이 여기서 마쳤고요. 예쁜 꽃 피우면 또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